창현은 그런 거 한 적은 없다니까. 이해했나? 내하고 나면 고생했나? 아니 나는 안 했지. 저기로 갔지. 아이고 박정문대 아이고 잘못하면 돼. 그래 어르신했나?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정 회장님. 아 창현 코로나 때문에 3년 옛날 경복궁에 갈 때 그때 한 15명 모였다. 네 맞아. 한 15명씩 왔는데. 그래도 사망시방만 그래도 한정식 한정식 모임만 있죠. 좋은 데서 했대. 우리 총무가 그래도 빵빵하니까 태호야 한정식 좋은데 용지범 경복궁 우리 인터볼구도 하고 있잖아. 그런 아니 좋은 거 물어다 했대 우리. 좋은 거 물어다 했대. 그때 그 송 딱 이감이 묵고 이러면 안 돼. 송철주 누구 했다 그래. 송철주 누구 했다. 송철주 그래. 그때 그림 다 왔다. 송철주 갔지? 그때 우리 송철주 하늘나라 먼저 갔다. 왜? 어? 이거 급사했다 급사. 철주가 안 돼. 철주가 참 안 돼서. 그 똑똑한 뭐 주원님 오늘 처음 들었나? 오래됐냐 그게? 철주가 베트남이다 필리핀이가. 베트남. 2010 그때 내 그 법인장 하고 있어. 내가 같이 유상리시장 갔다. 갔다 왔. 이거 거기 상가에도 갔다 왔다. 아 천안 천안이죠. 아가 한국 전기 내가. 전기 소자에서 한국 컴퓨터로 바뀌자. 한국 컴퓨터. 베트남 법인 법인장 갔다 와. 법인장에서 몇 달 안 되고 이제 한국 돌아오는데 그래 됐다니까. 거기서 결혼 현장에서.